아버지 집에 있는 금고가 통째로 없어진 거예요. 다이슨 청소기, 공기청정기, 돈 되는 물건들은 다 가져가셨더라고요. 범인은 바로 X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무서운 사건 이야기를 올려드렸는데, 구독자분들이 법률 영상보다 재밌으니 이것만 올려주세요 하시더라고요. 채널의 메인 목적이 법률 상식을 전달드리는 것이다 보니, 사건 이야기만 들려드릴 순 없겠지만, 앞으로도 법률 가이드와 함께 종종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건은 아버지와 함께 전당포를 운영하며 살던 아들 이야기인데요. 아버지가 늙음하게 사실혼 관계로 지내게 된 계모와 함께 불편한 동거 생활을 하던 어느 날, 계모와 크게 다투게 되고 아버지가 계모편을 들자 홧김에 집을 나와 1년 넘게 연락하지 않고 지내셨다고 해요. 어느 날 계모에게 연락을 받게 되는데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찾아간 아들은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사망한 지 벌써 일주일이나 지난 데다 아버지 집에 있는 금고가 통째로 없어진 거예요. 아버지는 생전에 은행을 믿지 못해 현물로 재산을 집에 쌓아두셨는데 그 현물이 든 금고가 통째로 없어진 거죠. 소형 금고도 아니고 무게도 200kg가 넘는 금고가 그것도 통째로 없어졌다는 게 너무나 황당했던 아들은 바로 CCTV를 확인하게 되는데 범인은 바로 계모였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너무 슬퍼 그 집에는 못 있겠다며 거취를 다른 곳으로 옮긴 계모가 아들에겐 연락도 하기 전에 금고 먼저 훔쳐나간 거예요. 어차피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니 아들에게 상속 재산이 다 가기 전에 한몫 챙겨 나가시려 한 거죠. 저도 의뢰인이 주신 영상을 봤는데 업체도 안 부르고 직접 가져가느라 성인 남녀 6명이 붙어서 낑낑거리는 모습이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금고만 가져간 것도 아니고 다이슨 청소기며 무슨 공기청정기까지 깨알같이 돈 되는 물건들은 다 가져가셨더라고요. 다행히도 저희 의뢰인은 똑똑하게 계모에게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저를 먼저 찾아오셨는데요. 부부로 같은 공간에 거주했기 때문에 망인 소유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금고를 가져간 사실을 입증한다 해도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내용물을 돌려받기 위해 저희는 작전을 짰죠. 한 집에 살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금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잘 알고 있었는데 약 20억 상당의 현금과 금괴, 전당포 운영을 하며 고객이 담보로 맡긴 명품 시계 10여 점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홧김에 돌려달라고 무작정 달려들었다면 계모는 당연히 내용물을 발뺌할 게 뻔하잖아요. 금고 외에 남긴 재산이라고는 아버지가 거주하시던 5억 상당의 집이 전부였기 때문에 금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세운 작전은 바로 녹취였는데요. 의뢰인은 기존에 작성해둔 대본대로 계모에게 전화를 하였고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협상하는 척 하면서 아버지가 금고 안에 고객이 담보로 맡긴 명품 시계 등을 보관하였고 고객 장부와 내용물을 적어놓은 노트가 있다. 거기 30억의 현물과 시계 10점이 있을 텐데 30억 가운데 우리 20억 주고 당신이 10억 가져라. 그리고 명품 시계 10개는 전당포 고객 소유니 그건 안 돌려주면 절도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다행히 계모가 영리하지는 않아서 무슨 30억이냐, 금고 안에 있는 돈은 다 합쳐도 20억이 될까 말까인데 나도 배우자로서 받을 권리가 있는데 다 네가 가져가려는 게 아니냐, 대신 시계 10점은 내가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녹취했죠. 저는 남자들 명품 시계가 이렇게나 비싼지 솔직히 그때 처음 알았어요. 5천만 원 넘는 건 기본이고 어떤 시계는 한 점당 3억이 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시계 10점만 해도 20억이 넘었기 때문에 계모가 마음이 바뀌기 전에 시계만이라도 우선 돌려받고자 했는데 다음날 계모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어이없게도 금고는 가져간 적도 없고 금고 안에 어떤 내용물이 있는지 본인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계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했고 계모가 금고를 가져가는 CCTV 영상과 계모가 인정한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했죠. 아버지는 집안에 거액을 두셨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현관 옆쪽 담장에 CCTV를 설치해 두셨는데 한 집에 1년 넘게 살면서도 이 사실도 모를 수가 있나요? 어쨌든 뭐 저희로서는 잘된 일이었죠. 처음에는 계모도 부인하다가 저희가 금고를 훔쳐가는 CCTV 영상과 계모가 인정하는 녹취록을 제출하니 그때서야 합의하자고 하더라고요. 계모가 처음에는 10억을 달라고 했는데 더 이상 조금은 줄 마음이었는데 이건 경우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친족상조례가 적용되지 않고 금고 안에 있는 물건들은 상속재산으로 명백히 의뢰인 소유다. 명품 시계 10점은 고객 때 소유이므로 반환하지 않으면 절도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세게 나가니까 그때서야 고소 안 하는 조건으로 현금 2억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시계들은 그대로 돌려받았고 금고 안에 있는 20억 상당의 현물 가운데 2억은 주고 18억 상당의 현금과 금괴는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 집어가셨던 청소기나 청정기는 그냥 드렸었네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제가 맡았던 사건 이야기 종종 들려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